네,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아름답고 지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을 젊은이들은 못 살겠다라면서 외지로 떠나고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울창한 숲과 전통 가옥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을 보존하려다 보니 주민들은 실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판을 들추자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임시로 발라놓은 시멘트 사이로 물이 줄줄 샙니다. 맞은편 부서진 벽에서는 흙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거 한 5-6년 넘어서 차례대에 건축했는데 차례대에. 언제가 기다리네 죽고는 갈라나 모르겠어요. 마을 곳곳에선 방수포를 덮어둔 집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무너진 담장입니다. 아직까지 비닐이 덮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외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집안으로 옮겨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도 전통 가옥 보존 규정상 쉽지 않습니다. 시골 방은 다 좁잖아요. 네네. 덜어내면은 또 초가집에서 그 집이 변형되니까. 하회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도 비슷한 상황. 양동마을의 한 초가집입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참을 가야 합니다. 유지 보수 공사를 예고한 표지판만 곳곳에 몇 년째 세워져 있습니다. 철거는 작년 9월 달에 했죠. 그래 해준다 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아집이 안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초가라도. 담당 부처와 지자체는 서로 떠넘기기 바쁩니다. 과정들이 좀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예산 확보에 좀 안 좋은 일.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가하냐 부가하냐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죠. 이런 불편함 속에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은 적다 보니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주민 수가 확 줄었습니다.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앞으로 향후도 500인까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지금 청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